짝이 짙다. 와, 점수 때는 2200점대야 이거는 분명 상대방 예측할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경로로 들어가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예측할 수 있는 경로로 들어가서 더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. 이 팀이 팬이 어르시네요. 고맙습니다. 앞마당 생략 본진으로 들어가요. 알아요? 쏘고요. 왔고요. 파 대박 안 터졌고요. 됐고요. 이게 안 터지냐? 대박. 아 진짜 제발요. 그러시오. 이거 안 터지면 진짜 레알 게임이냐? 아 진짜로 겁나 안 터져요 진짜. 나만은 없으면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. 그러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안쪽 깊숙이 넣어주면서 스케럽 뭐죠? 스케럽 좋아. 한 번 더 스케럽. 아 섹스 이거는 여러분들 어쨌든 아 에반데 리얼 에바 참치 터졌죠? 진짜 이거는 참치 와 참치구이다 진짜로. 레알 말도 안 되는 플레이네. 저걸 예측했다고, 저걸 저렇게 했다고, 저렇게 해서 피해를 주겠다고, 지금 멀티를 깬다고. 레알 말도 안 되죠. 빨리 프로 도망갑시다.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마당은 뒤였거든요. 캐논 한 개쯤은 가볍게 무시를 하면서 게임 들어갈 수 있죠. 프로 빵빵 그렇죠. 빵빵 쭉쭉 빵빵 그렇죠. 컨트롤 너무 좋았고요. 그러면서 앞마당 때립니다. 때려요. 포격 빵빵빵 중요해요. 중요합니다. 굉장히 중요하죠. 이거 포인트 짚었어요. 상대방의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. 그냥 정면 들어와서 끝내겠다 이 생각이 좀 안 되는 겁니다. 자 좋아 좋아 좋아요. 와 이걸 살아가네. 와 이게 실력이다 이 새끼야. 멀티 못하게 한다. 이제 추가 멀티 싸움이거든요. 이렇게 자원 못 가져가게 만들면서 내가 이들을 보면만 버텨 리버 더 찍고 이거 깰 수 있거든요. 걔네가 컨트롤 좋아. 내려 좋아. 세워 좋아. 저거를 잡고 이길 수 있거든요. 못 이기네요. 실력이 부족해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사망 최희망. 내가 상대방이 나는 안 들어와. 내가 들어오네. 틀렸다. 아, 됐다 이거. 아, 노력이 부족했어. 나갔는데요? 한마디 해주고요, 여러분들. 네, 못 막은 것처럼 보여? 막았는데? 안 깨졌는데? 막은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누가 봐도 막은 것 같은데? 안 깨졌는데? 아 깨졌어 씨뿔. 아 자존심 상해 진짜 몰라. 이렇게 견제를 때리는 것도 사내한테 피해거든요. 밀면 돼. 리얼? 이거 못 봤다. 이건 리버 한 대 뺨 쏘면은 막을 수 있거든요. 와, 스톰 또 많이 준비했다. 밑까지 있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건데 상대방이 이거를 뚫으려면은 이 엄청난 그죠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 상대방도 손해를 입는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냐 안 입었냐를 지금 따지는데 입었죠.
그리고 뚫었냐 못 뚫었냐를 또 따지는데 못 뚫었죠. 이거 중요해요. 그래서 뭐냐 지금 리버랑 같이 지금 차라리 멀티로 바로 뛰어요. 밀수만 있다면 할만하게 깨진다고? 빨리 깨 나도 깨. 근데 앞마당은 제가 언제든지 복구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. 리버가 있어요. 리버를 점프하고 싶은데 가려놨죠? 뭐야 내 것들. 죽여야 돼. 힘도 떨어지. 야. 대건 하고 있네요. 선발 이렇게 자원이 떨어져서 저 앞마당 빨리 먹어야 되는데. 아, 감독자 앞마당 쏘는 게 좀 컸다. 본진 가서 템플러 아카이브를 보십니다. 와 이거 옥조벌 가지고 있어. 템플러 아카이브 조져야 템플러가 안 나오거든. 아 다크 아콘이랑 그 친구가 좀 무서워요. 하이 템플러. 이거 빨리 밀고 요거 볼게. 이것도 깨고 포지 깨고 지킬 수 있는 거 다 깨버려. 테노는 못 찍죠. 테노 못 찍는 거 슬퍼요. 본진 날아가니까 상대방이 여기 있던 병력 다 뺀 건데 또 이쪽으로 와서 또 앞마당 밀면은 난리 나는 거죠. 그러니까 템플러가 지금 없어. 상대방 지금 템플 다 써서 이길 수 있어요. 이길 수 있어요. 할 수 있습니다. 포기하지 마세요. 항상 힘든 상황이라고 안 될 것 같다 말하는 순간 여러분 안 되는 거거든요. 이기려면은 불가능한 거 없다고 생각하면서 게임해야 돼요. 캐리어 이런 걸로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지. 2200점대에서도 쓰고 이기면 내가 잘하는 이걸 빌드 괜찮은 거 아니야 그지? 여기 가져왔거든? 저길 어떻게 했겠냐. 빨리 갈게요. 여기 밀고 빨리 갈게요. 나왔거든? 제재. 이게 바로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 전의 캐리어 운영이죠.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괜찮아. 진짜 할만하잖아.
배틀크루저 가동 완료. 느긋하게 갑시다.